말 그대로 줄임말인데 물 좋은 게스트. 그 중에서도 여자를 칭할 때 물개라고 쓰고 이쁜 사람들을 그냥 물개라고 해요. 물개가 많아야 고객 손님도 많이 오고 다른 소문이 나서 아 여기는 물이 좋다 여자들이 이쁘다 해서 손님이 많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. 골뱅이 같은 경우는 술에 완전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걸 골뱅이라고 하고요. 그런 사람들이랑 연관된 게 홈런이죠. 데리고 나가는 걸. 여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은 보통 무료로 입장을 하게 시키는 것 같고, 여자 게스트를 고객을 했을 때 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게스트 정산이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. 남성 게스트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수익이 창출되진 않아요. 그냥 얼굴이 이쁘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. 좀 얼굴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노출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좀 노출이 있고 막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여성 모습을 해야 되고 입밴에 걸리지 않고 그 클럽에 입장을 했을 때 드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아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서 그 여성을 탓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여성한테 좋은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사회 요소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인형 뽑기라는 말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그냥 스테이지에 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뽑아서 물건처럼 이제 데리고 간다던가. 픽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. 그냥 아, 여자 좀 거기서 이제 좀 괜찮은 여자들을 테이블에 올려서 보내주는 거죠. 픽업 말 그대로. 근데 이제 손님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. 손님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. 네네네네네.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죠. 룸에 끌고 가서 뭐 제 핸드폰을 뺏어서 돌려주지 않고 어떤 스킨십을 요구한다거나 거절 의사를 밝혀도 그거를 딱히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처럼 될 수가 있는 게 싫은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서 좀 마찰이 있죠. 클럽을 가면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가는데 이게 좀 과해질 때가 있어서 가슴이라던가 좀 다른 부위를 만진다거나 클럽이라는 장소 내에서는 괜찮다라는 약간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춤을 추고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생각보다는 어쨌거나 남성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냐.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진 지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서 523... 다른 사람이 권해주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클럽 가면은 약물 타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아 이게 좀 진짜였구나. 성매매 같은 산업이나 이런 다른 성산업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. 근데 이 버닝썬을 보면은 여성들이 공급을 하고자 동의를 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. 약물로 인해서 심신 상실을 시켜서라도 그런 수요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죠. 약물을 반입을 못하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걸 못 쓰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있으면은 계속 누군가는 회사할 거예요.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만을 적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재하거든요. 보통 강간이나 보통 강제추행보다는 이것이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. 이런 성폭력 유형에 맞는 그런 법제도 같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걔네 덕분에 클럽에 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 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뭐 저희한테 딱히 저희가 그런 것도 아니고 클럽에 대한 이미지나 MD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안타깝긴 하죠. 즐겁기 위해서 가는 장소인데 어느 순간 두려운 장소가 된 것도 있거든요.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장소가 된 것 같아요.